뽑기도 기술이야. 고장 안 날 거로 잘 뽑아야 돼. 쭉 풀러. 한라는 400 ARGB 파워가 700W였죠, 그죠? 옆에는 부분도 쓰면 돼요. 네. 우리가 바꿔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? CPU, 메인보드, 쿨러 이렇게 세 가지 가져갑니다. 조립하다 보면 서로 상대방의 본성 나온다. 그럼 네. 안 맞다 싶으면 헤어지면 되니까. 자, CPU가 들어갈 건데 네. 조립해본 적 있나? 둘 다 한 번도? 진짜 한 번도 없어요. 레고나 프라모델 같은 거는? 그런 거는 많이 봤어요. 아, 그래? 그거랑 똑같아. 둘이 CC야? 아니요. 아, 그러면 헤어져도 서로 얼굴 볼 일은 없겠지. CPU 꼽는 것만 내가 확인을 해줄 거고, 장갑을 끼도 되는데, 손은 좀 덜 다치는데, 장갑을 끼니까 둔감해갖고 잘 못하더라고. 아. 이건 연성용이에요. 눌리면서 옆으로 빼는 거야. 네. 이렇게 잡고, 꺼내고, 집어넣을 때는 홈홀 위치를 보면서, 한 번에 들어가야 돼. 이게 잘못 들어가고 삐대고 이러면 안에 핀이 상해. 채울 때, 요렇게 해갖고, 이렇게 채우는 거야. 아. 빼봐봐. 여기 조심해.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 해서? 빼봐봐. 그렇게 하면 핀 다 나가는 거야. 뭐 여기다 올려놓으면 돼. 그 너무 나 채워봐봐. 이게 채우는 거. 어 아니 아니 그러면 뭐 안 돼. 살살해. 우리 둘 다. 이게 자연스럽게 내려와. 이게 임의도 그대로 들어가잖아. 이렇게 된다고. 아, 이거 엄청 섬세해야 되는구나. 오 손 뜬다. 네 연성용이라 괜찮아. 어 이 집은 된지라는. 옆으로. 그렇지. 자 이제 실전인데 보드 일단 끄집어내요. 아니 여기서는 그렇게 긴장 안 해도 된다. 이게 여기 전기를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해. 이거는 아까랑 방향이 달라요. 일단 걸쇠를 풀어봐봐. 꾹 눌러. 살살 이렇게 아~ 여기가 거지같이 만들어낸 거야. 아까보다 핀이 훨씬 촘촘하지? 네. 촘촘한큼 약해요. 잘못 건드리면 핀이 상할 수 있어요. 피부 꺼내봐봐. 아~ 글자를 보면서 여기 홈이 있어요. 미세하게 홈의 위치에 맞춰갖고 들어가면 돼. 그렇지, 그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. 손이 참 애매해. 여기가 걸려. 굳이치거든. 학생이 손에 잘 맞는 위치를 잡아가지고 아까처럼 집어 던지면 안 된대. 살살. 어 됐다. 오야 잘 났다. 잘 났다. 그걸 먼저 놔도 된다 이제. 와. CPU에 그리스를 발라야 돼요. CPU가 이만하잖아. 네. 어떻게 바르냐면은 바르는 모양은 사실 내 마음인데 이렇게 에이. 이렇게 X자로 하면 돼. 자 한번 짜봐봐 여기다가. 잘했는지? 잘했다. 이게 눌리면서 좀 커지는 거거든? 네. 넘쳐버릴 수 있으니까 요 가운데 한 3분의 1을 넘지 않게 그렇게 짜줘요. 여기다가요? 이렇게 X? 어, X자로. 아 그래? 어 잘했네. 야 이거 예쁘게 자르네. 양도 적당하고 야 예쁘다. 오케이. 자 지금부터는 레고예요. 쿨러를 뜯어가지고 안에 매뉴얼이 있거든. 매뉴얼을 보고 인텔 1700을 찾아. 자 지금부터 나는 갈 거야.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봐. 이 커플들 바보 같은 것만 잘 잡아보면 되겠다. 아니, 바보 같지 않습니다. 바보 같지 않은 거 증명해봐봐 그럼. 그래서 뭐 찾으라고? 다 찾아봐야지. 쿨러 조립하는 거? 그 공대잖아. 아니 오빠는 전자면서 이런 거 왜 컴퓨터랑 안 치네? 통신이야. 이거네, 이거네. 이거 쉽겠다. 이 설명서가 있으니까. 벌써 힘들어. 인텔 뭐 몇이랬지? 똑같은 거 아니야?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거 우리 할 수 있는 거 맞아? 야 민우가. 렌즈 어디 있어? 여기 보면은 써져 있잖아. 써 있지. 흰종이에 대고. 인텔. 흰종이에 대고. 그래서 그 봉다리만 이용하면. 얘는 뭐야? 얘? 그건 스티커라고 해. 맞네. 양면 테이프거든. 네. 이걸 떼갖고 붙이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걸 안 떼고 있어. 왜 그냥 한번 붙이면 나중에 뗄 때 되게 힘들고 부서지는 경우가 있거든. 이거 매뉴얼 보고 요 길이가 여긴지 여긴지 여긴지를 보고 맞추면 돼. 그걸 못하겠어서 널 불렀거든. 얘 사이즈를 맞춰야 돼. 1700에 맞추면 돼. 이거를 들어서 들어. 길이가 딱 되면 돼. 여기 구멍이 있네. 그리고 이제 기둥을 넣고. 근데 미터는 좀 덜 소중하게 달아도 돼요? 둘 다 소중하긴 해. 아, 천천히 해. 어? 근데 갑자기 내가 하고 있는데? 우리 집으로 가져가면 돼. 울어? 집에 가고 싶어. 쟤 몇 분에 몇 왔어요? 아직 쌓아진 게 하나도 없잖아. 돈 열심히 벌고 있었구나. 이 정도 체결 강도. 파이팅.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? 우리? 댓글 막아주실 수 있어요? 그냥 엄청 완성된 달리... 것만 편집해주실 수 있나요? 희재현이가 하고 이제 나는 잘한다. 빨리 해. 잘한다고 해. 빨리. 잘한다. 우리 알아서 편집 좀 찾아드리자. 이거 쓰기 전에 이거 떼라는데? 섣불리 떼면 안 돼. 민우가 또 부리지 말고 알려주세요.
구독자님들 텔레파시를 보내주세요. 뗀다? 꼭 오늘 컴퓨터 받아가야 돼요? 네네 받아. 쿨러 조립하기를 좀 찾아볼게요. 아니 이거 유튜브 찍고 있는데 타 유튜브 봐도 돼? 잘하고 있어요? 안 들어간 거잖아 지금. 그죠. 힘으로 꽉 누르면서 해야 돼. 다음에 저쪽 세 바퀴 반대쪽 세 바퀴 네 번 돌렸어. 자 드라이버를 자꾸 기울이잖아. 아 여기. 그러면 여기 닿는구나. 딱 직각으로 해요. 예쁘게 좀 부탁드려요. 조립하는 사람이 바뀌었나? CPU 쿨러가 조립할 때 손을 최고 많이 비는데요. 조심해서 해야 돼요. 댕긴 날카로워요 이게. 잘했다. 저 여기 날개 달고 프라메더에 같이 조립한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해요. 이거 하면 이렇게 상세한 이런 외부를 처음 봐. 오빠는 많이 봤을 거 아니야. 나? 나 처음 보는데? 나고 전자공학과 출신이께서 말씀하십니다. 이 IC를 만들지. 아니 여기 세야 되잖아 이게. 하나 둘 하나 스물 여기다 끼는 거네. 멋있다. 야 기하학적이다. 어떻게 생각하냐. 바람을 좀 불어주면 식혀주는 네. 거잖아. 그래서 이게 뜨거워진다. 그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. 이쪽에서 여기다 그는 거예요. 아. 하면 여기 딱 그려. 자 뺐다 나는. 다시. 아니야 여기까지. 아 이렇게 하면은 더 높이 맞추기도 편하겠다. 어 조심해. 지금 우리 한 시간만 이거 다르래. 아. 이것만 당겨가지고 아, 이거를 한 90도 벌려. 눈이네. 지금 이제 경첩을 위로 들어서 그냥 빼버려. 아, 들으면 빠지는구나. 하원은 이 방향. 이 방향이 바닥으로 가게. 느리시네. 어? 와. 이거 안 들어갔죠? 네. M.2가 들어가는 건데 이거 나사 두 개 좀 풀면 돼요. 오, 됐어요. 이거는 45도 각도로 이에 딱 맞물리게. 그렇죠, 그렇죠. 좀 그렇지. 오, 이제 내리면 나사에 딱 맞을 거예요, 뒤에. 네, 그거를 붙여주면 되는데 예. 그거 뒤집어 봐요. 스티커 붙어 있죠. 그 스티커를 떼줘요. 떼고 나사 구멍에 맞게. 여기랑 위에 두 개. 그렇지. 오. 그러면 이제 메인보드가 들어갈 준비가 다 된 거예요. 이제 램 갖다 줄게요. 오. 퍼스트 코 초과 같아. 여기 중에서 어디에 꽂아야 되는지 알아요? 이 네 개 중에서? 2번, 4번. 어떻게 왔어요? 감? 원래 다 그렇게 짝수 체제로 가는 거기 때문에. 이유는 뭔가요? 정말로 최적화가 잘 돼 있어서. 스티커가 CPU를 보게. 그러면 여기 후크를 요래 내려주면은 들어가 준비가 된 거예요. 양쪽에 균등하게 힘이 가해지게. 아. 하! 네, 여기 있습니다. 하! 쉽게 가려 했다. 오! 잘 들어갔네. 케이스 안에 넣읍시다. 이 중에서 CPU 선을 찾아봐. 제일 두꺼운 거 아니겠습니까? CPU한테 그런 거 꽂으면 불이 나. 이 방향으로 이렇게 넣어서 넘기면 돼. 아. 넣습니다. 빨간색 받침을 여기다 두고. 오! 놓지 말고 그냥 들고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더 내려놓고 CPU 보조선이라 불러. 네. 이거를 꽂아주면 돼. 됐나? 네, 부셨어요. 오케이. 이 부분이 휑하잖아. 인풋 아웃풋 단자가 있는 곳인데 여기를 막아준다 해가지고 IO 쉴드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. 오 진짜 날카롭다. 진짜 날카로워. 이렇게 해서 안 걸리게 하고 여기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딱 맞게 되는데 된 다음에 안쪽에서 이렇게 눌러줘야 돼. 각 모서리가 딱딱 맞게. 아니 근데 조립을 누가 하고 있는 거야? 저요. 아바타지? 아바타예요. 아, 지금 머리로 오른쪽 왼쪽 딱딱딱딱 들어가는데 다 들어오잖아. 그러니까 내 모서리 다 들어와야 돼. 해봐. 지금 곳이 안 돼. 내가 했잖아. 나는 손 안 움직일 거라고 말만 하는 거야. 여기 다 도로 빼버려. 안 되는데. 문제가 있나? 한번 해볼게요. 어? 예스! 이정 부패가 만연하다. 이게 중요한 게 IO 쉴드에 맞춰야 돼. 이 부분. 이게 중요해. 살짝 아래. 살짝 아래. 완전 맞았는데? 잘한다. 아무것도 아닌 일 잘한다고 하는 거 이거 수상한데? 잘한다. 화이팅 화이팅. 좀만 더 스포트를 해. 이제 그래픽카드를 꽂으면 조립이 끝나. 쿨을 내리고 그치. 딱 소리 날 거야. 그렇지 그렇지. 이제 주인님께서 넣으셔야지. 여기를 본인이 주인하시면 안 될까요? 맞나? 아닌가?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지. 단자에 보호캡을 안 바꿨거든. 보호캡이다. 요 모양이네 딱 그치 있네. 그치 이빨이 있지. 수직으로 정확하게. 이제 이걸 뚫어주면 돼요. 충분해.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대. 오케이. 다 됐다. 중혁 소감이 어때? 제발. 저는 옆에서 뭐 지켜만 봤을 뿐. 아 지켜만 봤구나. 제가 다 했습니다 여러분.
온다. 켜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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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켜지는 게 당연한 일이. 저희 손으로 해서 켜지는 건 좀 신기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. 잘 됐습니다.